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4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때로는 흥하게도 하셨고 때로는 조금 연약하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셨던 것도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함께 보아와 봤습니다. 48년의 반세기 가까운 세월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주님의 몸된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단순히 연수만 48년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필라 지역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저들을 흐트러 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새로운 반석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제 인근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한 200군데 정도 되는데 그곳에 이전에 저희 성도님들이 또 지도자들이 많이 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49년 50주년을 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8장에 이어 29장을 우리 몸된 교회가 써가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몸된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서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또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축복하셨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옵기는 정말 묵묵히 성실과 열정으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분들 특별히 우리 당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정말 묵묵히라는 단어가 아마 우리 교회에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성실히 예, 정말 보이듯 안 보이듯 그렇게 섬겼던 분들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참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물론 양적으로 풍성한 것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질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것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로교회의 기틀을 세운 잔 칼빈의 교리가 있습니다. 잔 칼빈이 가진 여러 가지 교리 중에 가장 우리에게 남겨준 교리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점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 예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세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잔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점치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까지 삼아준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교리이면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복을 받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신령한 복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습니다. 심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인생에게는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신기한 능력이다. 신기한 능력.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알 수 없는 능력이다.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아니면 글로 옮겨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이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은 신기한 능력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이 신기하고 보배로운 은혜를 없애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신학자들 방향을 좀 달리 잡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를 빼앗은 자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조금 개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나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것을 없애고 빼앗으려고 혈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적으로 편하고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만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비만한 자.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불어넣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배를 좀 소홀히 한다, 그래서 혹시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 우리 압니다. 그럼 마귀가 속임수로 주는 생각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정해진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사람이 마음이 좀 불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안절부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고, 혹여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오히려 불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세요. 주님은 문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함께 섬기면 그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가장 자랑거리 하나가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느냐? 움직입니다. 정중동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참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복의 은혜를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이런 분은 아멘이 커도 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4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더욱 힘써 굳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복된가,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이 그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창세 이래에 계시록의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나온 세월 속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내가 진실로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관해서 3절을 보면 이것은 신기한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한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서 제가 전해드릴까요? 다 벌써 듣고 벌써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게 신성한 성품이에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신성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큰 약속을 받은 것, 이것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 속에 보면 주셨다. 3절에 신기한 능력을 모든 것을 신기한 능력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하고 받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받기만 하면 돼요. 왜 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것이 나한테 얼나요? 더 주세요? 덜 주세요?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게 주시고 큰 그릇에는 크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그릇도 큰 그릇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더 넘칠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그것은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왜 나는 이것 주세요? 왜 저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봐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십니다. 괜히 그런 거 비교하고 그런 거 많이 받았니 적게 받았니 생각하면 속상하기만 해요. 속상하기만.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성한 성품은 성도의 특권으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 선물인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신 성품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로 제가 생각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주 중요한데요. 그 선물을 받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소홀히 한 거예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최소한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천국 신성한 성품이 임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민들레 씨앗 같다고 할까요?
아주 부드러운 솜털 같은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파워입니다. 성령은 파워를 얘기합니다. 스프릿 파워. 그분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부드럽고 또한 아름다우셔서 거칠게 다루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 이긴 부모 봤습니까? 데려오십시오. 그렇듯 우리가 혹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섭리를 거부하거나 그 뜻에 따라가지 않으면요, 성령께서도 때로는 숨지기듯이 조용히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하도록 여러분 마음껏 그분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내 팽개쳐 놓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신기한 능력에 관해서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하고 복된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혹시 모르고 잃어버려서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그것이 찾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 8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그분은 그래도 젊은 한 50대 여인이었습니다.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한국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과 계속해서 영적으로 교환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 아내와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강릉에 사는데, 속초 강릉에 사는데 저희가 지냈던 그 지역까지 친히 찾아와서 늦은 밤까지 교제했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좀 있으면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세월이 벌써 흘렀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21년도 벌써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내일 모레가 말복이면 그 다음에 쳐서 그 다음에 입추, 그 다음에 낙엽 떨어지면 우리는 2022년도 벌써 준비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에 화장을 예쁘게 해도 감춰지지 않는 주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할까요? 세월 아래 우리 모두는 장사하고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좋은 분들 먼저 가고 그리고 내 차례가 언제 될까 그런 기도하신 분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세월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다사보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경성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얼마나 나는 그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가 크고 많고 차이 없이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입니다. 이 성품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면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족했다는 것은 국어사전에 헛발받다, 그래서 넘어졌다, 이것 의미입니다. 헛걸음으로 시간을 낭비한 의미도
실족의 의미입니다. 본절에서 실족은 헛밟아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소중한 시간, 열정을 낭비한 것도 여러분 그것도 실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탄 마귀는 이 목적을 흐트려 놓습니다. 있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신스 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는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는 정말 신령한 유산을 이어받는 특별한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안타깝게도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못가 바꿨지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장자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죄송하지만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 혹시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은 물론이고 구속의 은혜를 한 그릇의 팥죽 가치만도 못 여겼다 하면 이것에서 에서가 어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소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은 왜 은혜입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어떠한가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서 그곳에 우리가 행동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뚜렷한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는데 여기서 굳게 하라는 원문은 확실히 하라는 것이에요. 확실히 하라. 송도라고 하면서 천국과 세상, 믿음과 불신, 하나님과 사탄 마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르지 못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도의 구원의 학세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회 정도 나올까요? 신학자들은 한 530회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다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모든 것이 다 구원, 구원하고 연결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향한 구원을 보라. 말씀 모든 것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창세 이후부터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 아니고도 구원 받는다고 저들은 가장하고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믿어봐야 뭐해? 내 주먹을 차라리 믿지. 그 주먹이 지금은 흙 속에 묻혀서
한 줌의 먼지가 됐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떠나면은요, 그 사람은 그 순간으로 끝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도, 천금을 가진 부자도, 수천 명을 상대로 그 힘을 썼던 장수도 하나님이 그 호흡 걷어가면 그 순간 뿌리 뽑힌 나무에 불과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인류의 역사와 천지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안고 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과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대요.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자는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푸른 초장과 신마다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것은 날마다 하셔요. 아침마다. 저녁이 되면 우리로 우리를 양의 우리로 다 몰고 가서 편안한 심 주시고, 밤에 늑대가 여우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쳐주시고, 아침이 되면 때를 따라서 좋은 꼴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를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풀 하나 자라게 할 능력 있나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슨 우리가 무슨 어떤 지혜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쌀 한 톨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날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원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망각하고 착각했을 때 그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는 믿음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유리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셔, 나는 매일 아침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누어 서 있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여기서는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하세요. 주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 확실하지요? 본문 11절이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 예,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였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이 말씀을 저는 정말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의미로 썼을까를 정말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조금은 디테일하지 못한, 제 마음에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그러면은 주님이, 어떤 사람은 너 기다려봐, 내가 테스팅 해보고 너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어떤 사람에게 테스팅 하실까? 천국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천국 들어가는 조건 하나만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늘상 들은 얘기 같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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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하게 안 되니까요. 세상이 이 쉬운 진리를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서울대학교 오래전 어느 물리학 시험에 시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1번 1이다. 2번 2다. 3번 무한대다. 물리학자들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성기탄 문제였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십시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 더하기 1은 많은 사람들이 1번과 3번을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수는 채점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심플합니다. 그런데 왜 물리학 그 과학 시험에 그것이 나왔을까? 이들은 생각합니다. 물방울과 물방울을 합하니 물방울이 하나 돼서 한 물방울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들은 바가 많고 헷갈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심플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생각한 거예요. 내같이 살아가지고 구원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넉넉히 들어간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풍성함을 주십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빈곤한 것처럼 살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나님 안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가 왜 때로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둥바둥 내가 살려고 노력하니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 바둥바둥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 호흡 걷어가면 그 창고에 쌓여있는 그 보물이 무엇이 되느냐? 너의 노력으로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빈곤할까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과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를 왜 나왔는지 목적조차 흐리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기대가 적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깡마른 크리스찬들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말세에 고통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 당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넉넉함이 사라졌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충만하십니까? 기쁨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좀 전에 아닌데 나는 뭔가 문제가 있고 슬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이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렇대도요. 그 얘기 듣고 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교회도 평안해야 돼요.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심령이 평안해야 돼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세속화, 어느 사이에 세속화돼서 우리는 참 평안을 잃어갑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48주년을 맞이하면서 남은 49년, 50주년, 100주년까지 평안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 하셔요. 아멘.
우리는 하면 망가뜨립니다. 주님이 하셔야 완전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우리 모두 찬양하며 49년을 향해서 우리 성령님 기도하신 대로 100주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